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낭만덕도 1132회 일요일 아침입니다. 2024년 8월 4일 오전 10시 46분이네요. 1131회 어제 굉장히 늦게 발표를 했던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늦게 발표했는지. 빵점 주려고 늦게 발표했나? 올림픽인가요? 어제 꿈에 멋지게 죽는 꿈을 꿨는데 죽으니까 또 다시 태어나더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즐겨봐야죠. 어제 제대로 그 주식으로 치면은 주식시장이 좀 폭락장인데 무포. 무포. 난 주식이 없어 이런 느낌 있잖아. 어제 좀 굉장히 한 주 좀 기대를 봤었는데 역시 기대라 만디야. 자, 복습 살짝 하고 1132에 다시 또 재충전해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자, 1131에 당번은 1번, 2번, 6번, 14번, 27번, 28번, 플러스 33번. 자, 오후에 11시 좀 이따 일어나야 돼요. 빨리빨리 떠들고 저도 더위를 좀 날려야 될 거예요. 재충전을 위해서. 그래서 당일치기로 퐁당퐁당 계곡으로 고고! 댕겨올게요. 자, 어제 보면은, 몇 분인가 1등 17명. 오, 좋아, 좋아. 17명. 수동이 7명 있네요. 자동 10명이 수동 7명. 자, 요 중에 수동 7명이 5개가 서울 보라매공원 한창구서 나왔는데, 아, 몰빵, 한방, 어느 누군가 60억! 와, 몰빵, 멋집니다. 몰빵으로 우주 딱 해가지고 그냥 5개를 쓸어갔어. 시동하신 분이. 이야, 어제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이야, 대단하시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고생은 많으셨네. 축하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또 어려워도 뭐 낭만 있네. 어딘가 낭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 워낙 개똥같은 주식시장을 2, 30년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까지 거는 일도 아니에요.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복습 살짝 들어갑니다. 복습, 복습. 자, 이 판매 금액이 100억 정도 줄었어요. 100억 정도. 1200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100억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2주차입니다. 저때 1등이 뭐 60명인가 무더기로 나온 이후로 100억이 줄었어요. 약간 반감이죠. 니들 치사하다, 치사해. 내 안 살게요. 한동안 내가 니들 지켜본다 하는 분들이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 느낄 수가 있고. 자, 이제 용지인데, 자. 제가 동대문역 7번 출구, 1m, 대박 로또방 후원 용지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살짝 해보면은, 1번부터 5타까지, 1타에서 5타까지 쭉쭉쭉 나오다. 요번에는 뭐야? 야, 동훈이 보나봐. 6타에서 6타. 6타에서. 6타에서 그냥 아주 그냥 왕펀치로 1, 2, 6. 그죠? 그리고 24, 24번, 38번. 뭐 하나 빠진 건가, 여기? 뭐야. 빠진 게 하나. 27번인가, 27번? 27번 하나 없네. 그죠? 한타, 두타, 세타, 네타, 다섯타 여기서 쭉쭉 나왔는데, 중요한 건 1, 2, 6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오행이 생각나, 오행이. 1126회에 보면은, 그때 4, 5, 9인가요? 그죠? 4, 5, 9. 플러스로 7번 나왔었죠? 알파로. 그죠? 요때, 오행의 이 끝자락. 이 끝자락. 그죠? 여기 이렇게 썼죠? 이렇게. 이 반대편에, 시속 무게 균형을 맞춘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맞출 줄 알았는데, 5회차가 지난 요번에 맞춘 거야. 여기가 1, 2, 6이거든요, 요거? 요 건너편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인데, 요렇게 그림이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에. 그게 6타에 찍혔던 거야, 6타에. 이야, 이걸 알 수가 있나? 참, 동행 참, 천재입니다, 천재. 다 보나봐, 이거. 예? 다 보면서 메롱메롱 하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6타부터, 6타에서 10타까지만, 오늘 간략하게 좀 자리를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용지를 구성시켜드리고, 같이 한번 훑어보고, 1편 1타.
이번 회차 1132회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역시나 동대문역 대방로또방. 동대문역 7번 출구 나오잖아. 1미터 대방 로또방 또방 낭만가족 후원용지입니다. 항상 같아요. 항상 출근하자마자 1타에서 20타까지 뽑아서 항상 보내주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일단 6타부터 10타까지만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요래요래가 안 해요. 요래요래 그죠? 6타에 좀 김중도 다리에 좀 찾아보시고요. 자, 번호 하나만 딱 뽑아보세요. 여기서 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여기는 6번과 7번이 이렇게 되어있네. 5번과 6번으로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이아 11번이 이렇게 있네요. 11번이 이렇게 2번 당번을 끼고 딱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고프지? 41번 중목수단에 이렇게 됐습니다. 둘 다 1끝이네요. 11, 41. 그리고 이것이 5번과 6번, 26번. 야, 26번 진짜 이번 주에 내가 이거 나온 줄 알았다, 나 지금. 굉장히 꽂혀 있었는데, 27번. 이건 당연히 저기 5구니까 가능성이 있었죠. 야, 요렇게 빅릿을 0번 딱 좋았는데, 그게 안 나오대, 안 나오대. 자, 요거는 35번. 여기는 3끝이네. 다이아 아, 16번 요 용지에서는 또 16번 요 6구추로 요렇게 그죠? 요렇게 만들어놨네. 다이아가 있나요? 다이아 아, 배고파 41, 14 아니다 29 3 없고 5 없고 6번 용지인데, 6번 용지. 99, 6번. 자, 보셨죠? 다음 용지 넘어갑니다. 7번 용지. 자, 7번 용지입니다. 여기가 뭔가요? 25, 26, 27번이 빠진 적은? 아, 여기다, 여기 위가 또 그러고. 그죠? 이거. 그래서 지난번 요번 뽀볼인 33, 이렇게 있네요. 28, 6, 30, 연번이 있네요. 오, 26, 27, 27, 27. 아, 네.
자, 이제 다이아 좀 찾아볼게요. 다이아가 있나요? 아유. 여기도 이상하네. 이번 주 안 나와서 열받았던 26번이 자꾸 6번, 7번 종주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이번 주 안 나와서 이번 주 제가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응? 아, 김준가 아들인가 이거. 어? 자. 오, 오. 있어. 난 큰 다이아보다는 작은 다이아 좋아하거든. 작은 다이아. 난 욕심이 없어서 작은 다이아가 좋아, 작은 다이아. 큰 다이아는 너무 가져. 난 작은 다이아 좋아, 작은 다이아. 오 마이 갓!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얘기해주고 있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7번에서는 럭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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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이 노래합니다. 다이아. 세븐이 노래하는 것은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다이아. 이렇게는. 자, 이렇게. 이렇게 딱 시급과 입구스로 온다. 어? 19번? 1130회 번호 같은데? 19번? 아닌가? 19번 맞죠? 진행자체 번호죠? 이렇게. 근데 재미난 게 10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안에 10번이 딱 또 중복수로. 이렇게, 이렇게. 10번이 딱 중복수로. 이게 뭐죠, 이게? 여기서 한 수 정도, 그죠? 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살짝, 그 전에? 오기 전에, 야 살짝 냄새 풍깁니다, 이걸. 그죠? 30일, 30번. 5번은 잘 나오더라. 어, 18번 여기 벗어난 수네. 37번 이렇게 있고. 다이아가 또 있나요? 28, 20, 30, 30. 자, 10번, 20번, 30번. 여기 30번이 껴있네? 오, 0끝. 0끝이 살아있구나, 0끝이. 그죠? 0끝 냄새 납니다. 예, 그죠? 예. 30, 30. 어, 0번이 있네, 0번. 0번이 있고. 18번 진짜 안 나온다, 너. 아, 18, 18 거리고 있네. 로또 하시는 전 국민의 동행에 대한 마음인가요, 이게? 아따, 스팔. 이렇게 팔꽃과 팔꽃으로 딱 중앙에 37번이 딱 이렇게 껴있기도 하고, 이렇게 껴있기도 하고. 오 마이 베이비다, 오 마이 베이비. 빨리 다이아 찾아봐,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를 찾자, 다이아를 찾자. 아, 중간씩 몇 시 나왔습니다. 이거 팔같이. 8번, 18번, 30번, 지랄하네. 요렇게. 7번 용지입니다. 요거는 8번 용지. 8번. 8번, 8번 용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 40번이 3순에, 오, 4수다, 4수. 40번이 4수. 지난해 차 저기죠? 요건, 보너스 거. 3, 6,
36. 단번 진짜 싫다, 니들. 아, 세 개나 주고 지랄들이요. 27. 아, 뭐야, 이건 7이 뭐였지? 7사단인가? 엄청나게 몰렸네. 7, 17, 27, 27. 이래, 이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뭐야, 이건 30이냐? 이렇게 껴있네요, 껴있는 수. 어, 30주 자꾸 껴있다. 지난 6번, 7번 경주에서 30을 본 것 같은데. 15, 25, 27.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42번을 껴있네, 40번 사이에. 지난번 그 1번 도타 용지에서 38번 여기 딱 이런 식으로 껴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어, 34, 34, 34, 34 여기 딱 38번이 한번 껴있었거든요. 어, 그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4번을 중점으로 봤는데 예행병 38번이 나와버린 거야. 오 마이 갓! 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게 사수니까 껴있는 수. 그리고 지난번에는 1131에 요게 38번 요게 나왔어요. 요 번호가 나왔어. 1138. 42번은 40번대 관심수에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40번은 희생양 같은 느낌, 요거에. 0 끝이 하나 나오는데 40번은 아닌 거고, 아까 말한 10번, 20번, 30번이 여기서 몰려있었잖아. 여기서. 그지? 10번, 20번, 30번. 그죠? 0 끝은 40번은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인데, 살짝. 그죠? 자, 고래고래. 고래고래. 35번, 어, 뭐야, 35번 중복순. 배고파, 배고파! 이야, 이렇게 또. 오, 그거라고? 21번부터. 이렇게, 일국과. 아, 요거를 말해주는 거구나. 35번, 니가. 니가 다이아 하면 좋겠다. 25, 27, 27. 오, 오, 있으면, 오, 오만 있으면 돼! 오, 오! 없어! 예이씨. 잠깐만, 다시,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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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다이아, 나왔어, 다이아. 여기 있잖아. 빨리빨리 얘기 좀 해달라니까, 다이아를. 야, 40번과 35번. 야, 이거 핵심번호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 35번, 37번, 둘 다 중요하잖아. 자, 이번에 33번 나왔나, 보너스로? 야, 30번 때가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왔는데, 지난주 죽었고, 요번 주 한 번 사이드 나왔어. 이번에 본격 나온다는 얘기인가? 35번, 37번, 이게, 오, 오, 이거 뭐야? 미쳤다, 미쳤다. 이거 벌써 27번 죽으러 가네? 이야, 뭔가 보인다, 뭔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27번까지 중요한 거잖아. 오, 뭐지, 이거? 27번 또? 또? 아, 여기 화장실. 여기 휴지 필요한 애가 딱 껴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똑똑 17번, 17번, 20번. 똑똑똑! 휴지 좀 주세요! 휴지 좀 주세요! 야! 그냥 손으로 닦어! 야, 이씨! 동행은 손으로 닦아도 돼! 짜증나니까. 자, 이렇게. 아, 요 번호 여기서. 아, 뭔가 민감성이 느껴집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여기 15번과 1끝. 여기 16번이, 아, 이번 주 나올 만하니까 16번이 딱 요게 하나가 딱 외롭게. 응? 크, 독보다이로. 날 건들지 마. 아, 16번. 날 건들지 마. 아, 딱 껴있습니다. 잠깐만, 요게 또 다이아면 좋겠는데, 다이아? 21번. 지난주 1129회 당번이었던 21번이 여기서 딱! 야, 정청인데, 이거 완전. 자, 6번이 딱. 어? 6번이. 이렇게 쌍둥이가 21번 딱 받쳐주면서 너도 한 나도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있는데. 자, 요 용지 8번 용지. 어, 요거 수상한데. 응? 수상합니다. 6번, 7번. 아, 배고프지 왜? 씨, 얼른 가서 햇반에도 먹어야겠다. 16번, 6번, 6번, 7번, 7번. 와, 또 있어, 또 있어. 환장이야. 이리 어쩔 겨. 또 있어, 또 있어. 김중배가 자주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이야, 여기서 뭐가 보여? 이번 주에 나와야 됐던 그 단번이 보이잖아. 이자 이씨
이번 주 잘하니까. 아유 씨. 야 기다렸다. 얘가 이러나. 기다려 기다려. 나올 거 나올 거.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병. 아휴 필요할 때 달라고. 필요할 때. 아 그 나중에 나와요. 주식도 그래. 내가 팔 먹을라요 꼭. 아 딱 들어 죽었어. 세상에 쉬운 게 없다니까 이렇게. 에? 더럽게 기도하다가 안 가다가 더럽게 하다가 팔만 올라 주식이 이런. 이야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40번까지 여기까지 너 잠깐만 이거 40번 19번 35번 아 이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아 이거 여기서 세수가 나올 것 같은 8번 용지 블리베이비 8번 용지. 야 이거 자 요거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없는 거 예? 여기서는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도 없다는 건 뭐야? 이렇게 딱 한 수가 둘이 껴있잖아. 아씨 야 그리고 뭐야 이것도 뭐야 또 왜 이래 얘들 왜 이래 1번이 10일 얘들 뭐지 이거? 여기도 있어 10일 20일 30일 40일 야 니들 이 뭐야 뭐하자니 이게? 돈은 야 가지고 논다 가지고 놀아 메롱메롱 가지고 논다. 야 씨. 아,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저기, 뭐지, 차면 박았어? 아, 예. 아, 그, 수건, 그냥 우리 수건 있잖아, 그거 말고. 어. 그것도 두 개만 찍고 바꿉시다. 예, 예, 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야. 야, 8번 용지에서 오는 뭘 받는가? 여기 영화 제목이잖아. 나는 악마를 보았다. 크, 동양의 악마를 봤어요. 8번 용지. 야, 어쨌든 이거 베이비입니다. 자, 김중배. 9번 용지입니다. 9번. 야, 용지 좋다. 용지. 또 한번 얘기해줘야 되네. 아, 용지 너무 좋아. 9번. 9번 용지. 자, 여기가. 동대문역 종로입니다. 종로 동대문역 7번 출구 나오자마자 1m 대박로또만 사장님 후원 용지 감사합니다. 이야 찍은다 찍어. 자 요거는 789 자 봅시다. 빨리 중배 차려. 중배 다 필요 없어. 중배만 차려. 중배만 응?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어차피 안돼야 힘들어. 자 이걸 바로 해서 자 용지 안에 숫자가 5개씩 있는데 그걸 못 맞추냐 그래. 아유 더럽게 힘들어. 응? 그걸 못 맞추는 맛에 하는 거지 이게 로또는. 못 맞추는 맛에 하는 게. 자 27번 오 뭐야 얘들은 뭐 이것도 난리 났네. 오 30번 어, 시, 0끝 작고 0끝도 자꾸 보입니다. 0끝 그저 0끝이 이렇게 또 0끝이 1끝도 자꾸 보이고, 이렇게 1끝. 그저 마주 보고 있고. 3끝은 잘 안 보이네. 오, 뭐야. 말하자마자 보이네. 지랄난다. 지랄났네. 지랄났어. 지랄라슈, 지랄라슈. 3번, 3번. 자, 2번이 더럽게 안 나오고, 이번 주에 포문을 열긴 했는데. 자, 3번. 2번, 여기. 다이아. 너 뭐니? 이번 주 10번 관심 굉장히 있는데, 원래 지난주에 나와주는 거였는데, 이번 주 살짝 관심이 가네요. 여기서. 응? 10번과 함께 딸랑거리는 애가 있을까요? 자, 딸이야. 배고프다. 뭐야, 10분이 또 있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오오오오오오오! 오! 야 당번 보이지 않나? 당번! 오대비! 응? 절대 어디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난다. 안 나온다. 나올 것도 안 나와. 소문나면 안 나오는겨! 자, 냄새나는 번호가 싹 슥 한번 머리를 내밉니다. 에? 냄새나는 번호가, 에? 그죠? 에? 자, 얘는 희생양이라고 했잖아. 느낌이 아까 어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희생, 아이씨 어딨어? 여기서 희생양이 살짝 느껴져요. 0번 때 40번은 여기서 딱 역할을 딱 해주면서 뭘 밀어주고 있어? 형제 밀어주고 있는 형제. 나 하나 버려서 너를 키워줄 수 있다면 으아! 빵꾸 야 이렇게 10번, 20번, 30번 8 그 중에서 거시기. 자 요것도 실끝이 딱 받쳐주고 있니. 햄버거 여기 다이아만 딱 지켜있다면 좋겠는데. 다이아 3번, 3번, 7번, 7번 하면 다이아 여기는 0번 때 추격에서 14번 2번 당봉과 27번이 껴있고 아 당번 때 7번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네. 오른쪽 번은 8번, 7번, 8번 이렇게 이어지나? 7번? 8번은 이거 중앙수 이렇게 보면 중앙수가 8이네. 5번 35번 5끝 25, 35, 40 10번 5끝과 10번의 완벽한 연결. 중앙에 딱 중앙 수비수가 족보텐이네. 족보텐 자 23번 빨리 빨리 찾아봐요. 어? 다이아 준비를 마실 갔나? 왜 안 보이냐? 20번 아 일단 이 용지에서는 이미 답이 더 많은 걸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고구에서 딱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는 수 보이시죠? 그걸 좀 관정해 놓으세요. 자 10번 용지나 10번 용지 용지가 너무 정겨. 10번 용지 색깔 10 방금 전에 보인 9번 용지에서 보인 10 어? 이것도 10이냐? 오 텐텐이 자 어 여기도 있네 텐이. 무슨 일이지? 자 20번 용지에서 김중배 찾아보죠. 김중배 뭐 뭐지 이거? 25, 26 그리고 떡방앗간이네. 떡방앗간 그죠? 떡방앗간에 21번이 딱 꼈네. 21번이 야 이게 뭐지? 10일, 20일, 30일 어? 이번 주 안 나왔던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수가 거식인데 이거 참나 어쩌란 얘기요? 이게 뭐야? 이건 또 40일이네? 오 재밌다. 이렇게 일단 해보고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포함시켜서 해보자고 한번. 자 이렇게 10일, 20일, 40일, 30일 이렇게 어우 이게 하나의 깃발인데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도 또 그림이 재밌네. 남극과 북극이라 그러나 매력은 이 중앙에 끼어있는 얘들한테 좀 이번주 안 나왔던 26번이 달랑달랑 그리고 있어요. 25번은 북극 5 3 3끝도 한동안 쉬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있나? 이렇게 3끝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3끝도 7끝도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11
1급 살아있고요. 0급 살아있고. 다이아. 우리 고수님들은 다이아가 보일 텐데, 저는 고수가 아니라 다이아가 안 보여, 어떻게. 응? 마실간 준비를 잡아오세요, 정말. 끌어와요, 끌어와. 얼른, 얼른. 자, 10분, 20분. 3, 3. 없는데? 아닌데. 빼자. 어순하다. 그거 없애자. 어순. 어순합니다. 여기 뭐 세 개가 다 바꾸, 아, 뭐냐, 이거. 존나 큰 햄버거인데? 자, 요 사이에, 요렇게, 끼어있는 수. 요렇게도 한 번, 어, 31번? 요 사이에서도 끼어있는 수 한번 생각해보아요. 29번이 나를 봐줘. 그리고 39번도 봐줘. 그러고 있고, 34번. 으아, 이 34번 새끼 이거. 자, 29번, 29번. 빨리빨리 찾아, 빨리빨리 찾아. 다이아, 다이아. 어디 있을까요? 자, 요것도, 이렇게, 옷구추로 쭉 이어지네요. 그죠? 옷구추로 쭉 이어지고, 배고파, 배고파, 21.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다이아가 있나요? 다이아가 없어. 다이아를 찾으신 분은 리플을 달아 올려주세요. 48대기가 잘 안 보이네. 21 대각이다. 요건 또. 26도 대각입니다. 자, 21이 중복수네요. 26번과 요거는 뭐, 특별한 얘기죠. 이렇게. 이 대각 밑에 11번과 26번이 이렇게 떡하니. 26번. 대강 밑에 수가 26번이고, 위에 수는 11번입니다. 11번은 또 옷구슬 올라가는 라인에 껴있고, 여기 올라가는 선이 만나면 좋은데, 없어. 없어. 논이 재밌죠? 재밌다. 재밌다. 41번. 아까 41번이 본 것 같은데. 42번이었지. 42번이 어떤 게 있나? 42번, 42번. 40, 41, 40, 45번만 없네. 잘 보셨죠? 이번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대개 이렇게 4번, 14번, 24번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올 때, 이렇게 이어서 나올 때, 이 중에 한 수가 보통 그 끝줄에도 나오는데, 여기 4번이 나왔네, 나오기는. 여기는 안 나왔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자, 6번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지금 중에 다이아를 찾아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이아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19, 19. 1, 7, 1. 없어! 3, 3. 19, 20. 없어. 없어. 8. 없어! 어디 간겨? 12, 12, 42. 5. 1. 없어. 3, 5. 23, 26, 27, 28이 아니네. 26, 27, 26, 27, 0번. 13. 여기는 지금 6번 용지가 좀 설명 부족했던 것 같아서 13번, 33번, 43번. 이거 3꽃을 이어줬구나. 3꽃을. 그죠? 아닌 수가 누구의 끼인 수가 요거 두 개네요. 두 개. 요렇게 볼 수 있고, 23번. 뭐야? 23번. 뭐야? 3, 13, 23, 34, 43. 오, 뭐야, 이거. 어? 3, 13, 24. 요렇게. 3끝을 이게. 요렇게. 오빠! 사장님 나빠요! 배고파요! 아! 이거 있다. 5번 대각. 오케이, 5번 대각. 이런 게 보여야지. 그렇지. 다시 돌다 보면 보인다니까, 이렇게. 자, 5번 대각의 아랫수는 1끝, 11번, 여기는 7끝, 17번. 17, 17번, 16, 0번에 9번이 또 끼었고. 아까 1끝. 1끝. 그리고. 한 주간 치료했더니만 몸만 무겁, 몸땡이만 무겁고 힘들었겠네. 자, 12, 12. 다시 복수. 7번, 다시 들어가. 뭐 놓친 게 없나? 한번 잘 봅시다.
1132회 일요일 천년기입니다. 동대문역 7번지구 대방교통방 사장님 후원용지이고요. 지난번 당번은 6타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6타부터 10타까지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내일은 뭐 11에서 20타 그리고 수요일쯤에 1타에서 5타 이렇게 업로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대 분석 끝나면 1타에서 5타는 방에 올려드릴게요. 방에는 낭만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초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